아빠는 평생 성실하다. 대신 내 손은 손기술로 먹고 사는 사주예요. 네. 그래서 그냥 기술지. 엄마도 참 맑다. 그래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갖고 잘 쪼개 쓰고 살수 있다. 예. 그래서 잘 만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데 엄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나 한명한 명씩 그냥 꼼꼼히 봐줄게요.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 꿈자리가 막 사놨거나 맑거나 아니면 선몽을 잘 받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맞죠? 그냥 맑다 맑다 했는데 그 맑다에는 살짝 어둠도 있어. 사실은 그 어둠이 뭐냐면은 우리 같은 사주도 강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막 어떤 꿈을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꿈을 꿨어요? 주기적으로 꿈에 많으신 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아니면은 뭐 만신이 나와갖고 아이에 대한 얘기도 하는 꿈도 꿨고, 본 자식? 예, 둘째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천도, 그러니까 일반 사복을 입었는데 내가 무슨 도령인데 하면서 저한테 부채를 건네줬던 적도 있었고, 그런 꿈도 요 근래 종종 꿔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보면은 제가 저기 한약부 타는 만신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본인 고향이 어딨네. 저는 충청도예요. 충청도. 이제 계속 말을 이어줄게요. 자기가 흩어 보면서 전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즉각 즉각 그냥 보는 거라. 일단 남편도 성실한데 본인 얘기는 좀 이따 해줄게. 남편 건강 좀 신경 써. 내년 건강 운이 안 좋습니다, 남편. 내년 하고 3년 내년 내후년 뭐한 3년 앞으로 3년 올해는 좀 무난한데 안 좋게 비춰. 사고수 나는 게 비치니까 그거만 좀뭐 단돈 일을 해줘야지. 뭐 일을 무슨 일을 해? 기술직이지. 저기 자동차 엔지니어. 역시. 그러면은 차를 만지고 뭐 하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연장을 쓰는 거고 엔진이 도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주의 시켜주고 좀 저거 하다 그러면은 그 무당집에서 뭐 부적을 써서 뭐 안전하게 좀 심신이 안전할 수 있는 부적을 좀 써서 뭐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비방이에요. 예방이고. 그래서 그렇게 할 해가 내년부터 3년 섰어. 그러니까 내년 23년, 24년, 25년. 알았죠? 그렇게 조심시켜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 신랑이 몸을 좀 다치는 사고수야. 알았죠? 몸을 다친다는 거는 뭐 까질 수도 있지만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 놓고 조심시켜 주시고 또 내가 봤을 때는 이 얘기도 해줄게. 본인이 꿈으로 뭔가 안 좋다라고 꾸면 신랑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거 되게 직구야. 잘 맞는단 말이야. 왜? 내가 본인 얘기 좀 따진다 그랬죠? 본인도 우리 같은 사주야. 그런데 우리 같은 사주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남편이 어떻게 보면 중과 같소. 내가 말하는 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죠? 긍정적이고 아빠 같고, 그럴 거예요. 또는 아들 같기도 하고, 가끔. 왜 아빠 갖고 아들 같다는 거는 불명불만이 없다는 거야. 그냥 다 흥흥 하면서 또는 그냥 천진난만해 보여. 둘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왜 중과 같소라고 하냐면 본인은 신랑을 잘 만났다 했잖아. 신랑도 본인을 잘 만난 거야. 이 사람도 여복은 없어. 근데 본인은 진짜 중과 같다 했지만 진짜 중이랑 살 수도 있었어. 사주팔자가. 진짜 절에, 뭐 중이랑 산다는 게참 웃긴 말이겠지만 절에다가 살 수도 있었고 요즘 스님들도 결혼 다 해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내 신랑이 진짜 스님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내 신랑이 이렇게 정을 보고 있는 박수일 수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런 비슷한, 그런 직업은 아닌데,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면 본인 몸이 굉장히 힘들었어. 알아요? 본인도 부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리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근데 그 부딪히는 걸 본인이 맑다고 했지. 맑으니까 자꾸 이겨내면서 힘듦을 감수한단 말이야. 근데,
중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샌님 같은 신랑을 만나서 중 같은 신랑을 만나서 일반인이잖아. 네. 그 본인이 둥글게 둥글게 살아가는데 참 신랑 덕은 있는데 자식 덕이 있진 않다. 자식 덕이 없다 해서 뭐 불효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자식 셋 중에서 누가 안 좋아요? 내가 봤을 때 예. 맞죠? 예. 지금 아까 꿈에 둘째 손목을 줬다고 했었죠? 예. 내가 흘려듣진 않았어요. 무슨 손목을 줬어요? 아이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이제 생기는 순간부터 이제 부정이 많이 꼈다고 그거 부정을 빨리 걷어내야지 왜 안 걷어내냐고 막 저한테 막 야단치고 혼내는 그런 꿈 누가? 그 꿈에 나왔던 사람도 무당이 여자 무당? 예. 왜 말을 안 들었어? 그러게요. 어? 그때는 아 그러니까 만신 그러니까 부당 선생님들한테 그 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고 그 처리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아 했었는데 예, 얘기는 했었거든요. 맞아요. 부정이 꼈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장애일 거야.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안타까워서요. 안타깝죠. 왜냐면 선물을 받았거든 본인이. 그래서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내년은 신랑의 손목이야. 좋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부적을 써서 지니게 해주고 그냥 붙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방해주는 거잖아. 안전하라고. 그리고 또 행동도 그렇게 일러주고 왜냐면 본인은 사고가 나기 전에 항상 꿈으로 손목을 먼저 받거든. 그거를 절대적으로 게을리게 하지 말고 신랑한테 꼭 얘기해주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게 생활화가 되는 해가 예, 23, 24, 25가 열렸어요.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예. 예, 똑같은 직구야.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조심해서 가시고. 그래서 안타깝다. 자식 덕인데 아픈 자식을 갖고 있으면 근데 참 본인이 말잘 키워. 이 아들도. 네. 진짜 친구처럼. 네, 친구처럼. 예, 네가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야. 네. 그래서 나는 참 예, 밝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큰 욕심을 가지고 사는 부부들은 아니야. 네. 그다 큰 욕심을 낼 수 있는 상도 못 돼. 맞아요. 그죠? 대신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복권이 맞아도 행운이다. 맞아요. 길 지나가다가 지갑을 주셔도 행운이고. 맞아요. 또는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 도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고마움으로. 금전이든 물질, 네. 아니, 그죠? 근데 그런 행운은 꼭 딴다. 내가 봤을 때는 그만큼 본질이 그런 기운들이다. 불러들이는. 그런데 본인은 내가 여기서 또 살짝 어두운 점선 하거든요. 할 생각이 없어요. 아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 제가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뭐 텔레비전에서 나오면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 받기 직전에 뭐 한복 입으신 분이 막 우체방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누구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조차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맞나? 그렇지 항상 의문이지. 예. 예. 내가 보기엔 오늘 와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아이도 물어보고 싶었겠지만 내가 보기엔 항상 그게 의문인 그것을 더 물어보고 싶을 거고 또 그것이 의문인 그런 걸 물어보고 싶기 이전에 이런 곳이 본인한테 자꾸 끌리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예. 맞아요. 제자할 만한 사주야. 그래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 내리구순 하지 말고 올해가 나이가 40? 예. 둘? 예. 둘이에요? 맞아요? 닭드니까? 예. 내년에 예. 본인이 한번 일단 신랑 조심시켜줘. 예. 또 나와. 왜? 그러고 나서 얘기해줄게. 내가 무당이 되려고 해서 신이 자꾸 치면은 또 어떤 불화도 만들어. 알죠? 네. 그래서 그 불화를 예시한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신랑일 수도 있어. 알았죠? 그래서 항상 안전사고 조심시켜주시고 네. 근데 내가 그냥 하려면 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내가 무당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보면 본인은 나중에 무당이 될 것 같아. 근데 뭐 신이 인간을 막 이렇게 내가 지금 안 하겠다고 막 버티고 뭐 하고 막 눌린 굿 하고 이런 게 아닌데 신은 못 눌러요. 뭐 인간한테 재앙을 주진 않아.
알죠. 네. 하지만 본인이 내가 보기엔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소. 하지만 언젠간 해. 근데 언젠간 하는데 그 언젠간 하는 그 마음을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냥 오면 하겠다. 그렇지? 그 마음을 더 맑게 써봐. 그 보이지 않는 신한테 더 맑게 써. 알았죠?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집에다가 정화수 떠놓는 사주야. 혹시 떠나요? 떠놓지는 않았고. 떠놓은 적은 있고? 사실은 제 당대까지, 저 친정 쪽으로 제 당대까지 10대 중에 8대가 독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가 전쟁 중에 태어나셨으니까 할머니들이 얼마나 물떠놓고 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영향이 못지않게 많이 내려왔을 거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네. 그래서 하지는 않는데. 떠놓기면 떠나? 아니요. 떠놓지는 않는데. 혹시 뭐 떠났다가 혹시 귀신이라도 실을까 봐서 하지는 않는데. 본인은 잡시 안 쉬어. 말과연.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은 그냥 올 때 되면 받겠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주세요. 라고 하세요. 네. 막 무단체 가서 내리고 타고 막 이런 생각 하지도 말고. 네. 자동으로 내가 보기에는 한 번 들어오실 것 같아. 그게 언제는 해운이 이제 내년에 좀 강해져. 본인이 내년에 43이잖아. 그때 강해진다. 신운이 강해져. 본인은 그냥 신운이라고 볼게. 예? 신을 보시진 않지만 신들이 차니까. 그러면 자꾸 차면 신들이 차면은 뭐 신들이 막 해꼬질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막 거부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하나 또 화를 준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정화수 한번 떠났으면 좋겠어. 안 붙으니까. 떠놓고 이렇게 빌어. 그냥 우리 신랑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둘째 아프잖아. 네. 항상 위험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빌어가봐. 집에서. 부엌에다가? 응. 네. 보통 부엌에다 하죠. 뭐 장독 없잖아. 뭐 베란다도 상관없어요. 네. 응. 베란다가 장독이지 뭐. 그죠? 그래서 해다 가다 보면은 맑게 애들 앉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지금 그냥 그리고 꿈에서 뭐가 부정이 꼈다 뭐 했다 이렇게 알림 주면은 반드시 그거는 뭐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누가 도움을 받든 꼭 무당한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 좀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 네. 그런 것도 좀 찾아서 해볼 줄도 알고 뭐 그게 안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우리 전화번호 뭐 모르면 저기서 찾아보면 돼. 네. 보통 구독자로 오신 분들은 전화번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내려가면 간판에 전화번호 있어. 네. 그럼 찾아보고 나서 물어봐야 돼. 그럼 가르쳐줄게. 네. 예방법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꿈꾸고 나서 뭐 소금을 뿌린다든가 뭐라 태운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이 그런 해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라도 조금 그냥 정한수라도 떠서 이렇게 맑게 빌어봐.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본인 반드시 꽉 차는 해가 47이야. 47이 요즘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네. 알죠? 요즘 야, 그 나이 무슨 아니야 젊어. 그리고 본인 내가 봐도 젊어. 그리고 젊은 그 이상으로 아이와 같이 맑아. 그런 사람한테 신이 안 져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넌 무당괴팔자다. 너는 무당돼야 돼.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백이 아니겠지만 거의 없어. 근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얘기를 해주잖아. 오히려 무당돼야 될 사람은 막 나한테 넌 아니라고 나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근데 본인 내가 그냥 알아서 얘기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맑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냥 앉을 것 같아. 앉으면 나중에 앉으면 그냥 가리만 잡아도 되니까 가리 잡는 거는 산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을 때 뭐 잔치해도 되고 뭐 형편에 맞게 하는 거야. 그거는 알았죠? 신들이 무슨 빚을 얻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본인 마음속에도 내가 보기엔 신이 차 있거든. 솔직히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 거부 안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대신 지금 중간에 붕 떠 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본인이 한번 앉혀도 볼 줄 알아. 신이 그랬다가 본인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무릎을 꿇은 거지. 그래서 신 앞에. 그래서 맑게 빌어가봐. 그러면 뭔가 위험하지 않게 내 신랑 때문에도 있는 거야. 알았죠? 뭔가 안 좋은 일 없이 네, 신도 감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조금씩 꿈으로 들어오실 거야.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물어도 가보고 물어는 가보되 조심해서. 알죠? 네. 뭐 저를 저 빼고 하기 뭐 무당집 많잖아요. 네, 하지만 가려가면서. 알았지? 본인이 내가 보기에는 꿈으로 다 가려져. 여기가 맞다 거기가 아니다도 꿈으로 가려져. 내 말 이해하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애가 돼서 한번 살아가 봐.
내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는 본인의 가물이 나는 거와 어? 인지를 하고도 살고 있다는 거지. 예. 근데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좀 더 괜찮다. 그렇다고 꼭 무당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서 이왕 만약에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이 딴 데로 가더라도 응?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도 가야 신랑이 안전하다. 내년에. 내년? 아까 얘기했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애들 아빠도 그게 기운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댁 쪽 조상님들이 당신네들 자손을 무당 안 만들으려고 이렇게 돌이 붙여놨나 싶기도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신랑은 중.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일하는 중이잖아. 네. 그냥 일반 사람이죠. 네. 그래서 본인이 중을 만나 살았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기운 쪽으로는 본인이 더 강해. 그래서 신랑이 본인을 받들고 살아. 알아? 지금도. 네. 그래서 본인은 신랑 잘 만났다 그러잖아. 얼마나 이뻐하는데. 지금도 엉덩이 툭툭 때릴 거예요. 네. 그죠? 맞죠? 맞죠? 네. 그죠? 예. 네. 이쁘고 귀여워해. 근데 그것이 받들고 사는 거야. 자식을 이쁘다고 그러니까 받들고 샀잖아. 네. 한 것처럼. 근데 본인 기운이 더 위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언젠간 본인도 그냥 뭐 본인 거부하는 거 아니니까 나도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 신당에 앉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둘째 아들은 애들은 멀쩡해서 사회생활 잘할 것 같아요. 네. 둘째 아들은 솔직히 아직 아프잖아. 네. 멀쩡한 건 아니잖아. 그냥 끼고 살아야지. 엄마가 뭐 집에서 일하면 왜 못 끼고 살겠어. 그렇죠. 그리고 그때 아빠가 지금 고생 많이 하죠. 예. 솔직히. 예. 또 신의 밥을 먹으면서 옆에서 먹게 되잖아. 그렇죠. 이제 쉬게 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아빠는 어디에 있어? 신당에 절에 있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아빠는 뭐야? 예. 중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절밥을 먹든 신의 밥을 그래. 먹든. 그래서 아빠도 구사주에서 들어가서 살면 편하고 본인이 또 모시니까 본인도 편하고 또 본인이 모시고 잘 되니까 가족이 다 편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딱 그거. 본인도 생각한 적이 있을 것 같아. 생각은 했었는데. 하지만 내린굿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있다 보면 앉으실 거야. 그럴 때 본인한테 어떻게 알림을 주면 그 알림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두들겨 가면서 가. 네. 알았죠? 네. 내가 그냥 꿈으로 다 줍니다. 더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죠? 네.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언젠가는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네.